이걸로 승부가 안 나요, 승부가. 시그니처 메뉴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에이티즈 저기 시그니처 메뉴 해준다 그러고는 왜 안 오는 거니? 왜 안 와? 거기 있으면 나중에 편의점으로 납품할 수 있어. 그분 큰 대기업에 레시피 넘겨가지고 따셨대. 진짜. 에이티즈는 물건나 광고 같아. 좀 시장 조사를 해볼까? 또. 오케이. 여기다가 봤어. 땡지 포차 설문조사. 여러분의 소프트는 무엇인가요? 여기 해놓고 아주 저기 서 있을 테니까 나 어떠래? 찍지 마. 카메라 돌려. 어여 참여한 대표가 뭐야? 뭐예요? 여러분의 소프트는 무엇인가요? 제가 무지개떡. 크림 가득한 빵. 초콜라떼. 간장게장. 저 소고기. 아니 삼겹살. 아 소고기를 어묵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포차잖아, 포차.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초코치킨? 초코아이스크림이야, 초코치킨? 어? 땡지 포차 설문. 이 땡지가 거잖아, 우리 영지가. 아, 영지가. 영지가 또 원래 또 이제 포차를 또 했었어. 아, 진짜요? 아, 엄청나게 했었어. 거의 뭐 포차에 가면 제육을 하나 시키죠. 아, 먹고 싶다. 달걀찜을 하나 시킵니다. 아, 김밥을 하나 시키죠. 그리고 이모 대접 하나 주세요. 김밥을 섞어서. 나 잘 먹었는데. 기가 막혀. 뭡니까? 땡지 포차 설문조사. 소울푸드 뭔가요? 감자. 감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전분 남은 걸로 잘라가지고 해주셨는데 맛있겠죠. 이게 제 소울푸드 형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 자주 먹었던 밥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청주에서밖에 안 파는 거예요. 네모난 트리스. 네모난 트리스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밀가루를 부어서 그래서 정면을 끓여서 이것도 밥을 먼저 이렇게 토핑에 참치김치 돈가스를 올려서 저는 김치 참치 진짜 좋아했는데 좀 맛있겠다. 좀 비싸게 하고 싶을 때는 돈가스. 돈가스 비쌌어. 잘 지냈어요. 제가 땡지 포차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선물이 있어요. 아 채택된 건가요? 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채택이 바로 됐어요. 아. 맛있는 냄새 난데? 어? 분식 냄새 나. 그러니까. 이런 냄새. 내 소울 푸드야. 오. 저 뭔가 반했어. 우와 맛있겠다. 어묵을 준비했고요. 밀떡을. 얘네들이 이제 우러날 동안 우리가 한번 밥스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말로는 다 했는데 아무래도 사귄 것 같아. 너 만들 줄 모르지? 아니 그냥 일단 해보는 거죠. 먹어봤기 때문에. 해봐야지. 그치? 할 수 있어? 자신 있습니까? 그럼요. 그 아까 틀은 못 구했어. 틀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네가 잘 해야 될 것 같아. 손맛으로. 자 가실게요. 오, 야, 메뉴는 다 김치참치가 있네. 이게 또 제가 또 요리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셰프님들과 함께 진행했었기 때문에. 저 일반인 주부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끌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김치참치가 맛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일단 넣어줄 겁니다. 제가 먹었던 기억으로는 이 김치랑 참치 이게 적당한 비율을 섞고 마요네즈를 넣어줄 거예요. 마요네즈. 돌돌 말아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아 그대? 네. 이상한데? 이렇게 이상한 거 같은데? 그치? 지금 김치참치는 완성이 됐어요. 아 그렇게요? 네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세요. 우와! 아 향수! 아 취미입니다. 아 향수 셰프다 셰프 잘하네. 밥을 이제 예, 밥을 어떻게 대표요? 네, 예, 살짝 대표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 뭉쳐지고 있어요. 뭉쳐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분이 날아가면 네. 아마 이게 딱 모양 잡힐 거예요. 수분이 있어. 밥스틱이? 원래 이거보다 작은데 특대형인 거죠. 아, 혹시 알고 하시는 거 맞죠? 이 모양 잡아야 됩니다. 아, 모양. 제가 잡으면 되죠? 모양이 잡히고 있어. 원래 한 이 정도야, 이 정도. 네, 이거 뭐 재료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저 양파를 좀 잘라놔라. 이 채 썰어놔, 채. 이 사다가.
근데 양파는 뭐 저렇게 일단 끝나면 먹고 싶어요. 양파는 뭐 저렇게 일단 썬 다음에 볶으실 거예요? 저렇게 해서 이제 좀 이거랑 볶을 거 같은데 안 볶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양파만 볶읍시다 그럼. 아 양파만요? 양파랑 이 스팸을 볶읍시다. 아 좋습니다. 아유 괜찮네. 좋아요 좋아요. 잠깐만. 아니 형 옆으로 해. 이렇게 아까 하던 대로.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부서져. 여기 부서지. 뭐 하는 거야? 아 이걸 부서져. 어, 여기다. 되는 거야? 자, 잠깐만, 잠깐만. 반성하였어, 반성하였어. 야, 너무 잘했어. 와, 됐어. 성공하고. 후에 이쯤이면 진짜 반 성공한 거 아닌가? 네, 이쯤이면 반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근데 1인 포차인데 가능하겠죠? 혼자서 밥 굽고 뭐하고 뭐하고? 그럼요. 이게 원래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왜냐면 이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빨리 파는데 내 속도가 나겠어? 아 근데 지금 이미 끝난 거예요 거의. 아 그래요? 거의 끝났어. 끝났어. 아 진짜요? 진짜. 아 완성이 이걸 그치? 어 이만한 덜 구워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나구나. 자 저를 믿어보세요. 스팸도 구워요. 저 스팸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이거? 두꺼워요, 예? 두꺼워요, 더 잘게 자르네. 더 잘라. 자, 끝났어요. 완성. 와, 진짜 맛있어, 진짜. 겉보기 이래도 진짜 맛있어. 김치 참치. 비주얼 봐. 아, 진짜 맛있다니까, 못 믿네. 김치 참치 완성이고요. 식사해보세요. 먹으라고요? 네, 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을래? 아니요. 저 갑자기 이러고. 이게 아~ 저희가 DP용이 필요해서 진짜 맛있다니까요. 어? 아니 정말 유료. 와. 아 진짜로? 진짜야 이거. 리얼해 리얼. 아 바삭바삭하고 그걸 믿어봐요. 아 봐. 찍어봐요. 승리가 올라온다니까. 완성! 야! 매직, 매직. 아니 근데 구우니까 달라, 달라. 선생님, 나 소세지 들어간 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 소세지요? 일단 스팸 그냥 볼게요. 네. 장난 아니네. 맛있네. 응. 이 바삭바삭한 밑에서 씹히니까. 리얼이야, 리얼. 응. 근데 여기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네. 눌러놔야겠어. 보여줘 그러면 한번. 네.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네.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일단 이 버터를 네. 한쪽 면에다가 좀 이렇게 자. 풍부하게 발라주고. 풍부하게 발라주고요. 직사각형으로 퍼줘야 돼요. 직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아까는 아. 거의 이제 너무 컸어요. 사나! 네? 사나! 네? 볶음밥. 볶음밥. 맛있겠는데? 맛있는데?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칼집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네,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느낌 있어요. 그죠? 있죠, 있죠, 있죠. 있어요. 그죠? 있죠, 있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유, 자, 예쁜데? 진짜 예쁘다. 신났어, 신났어. 머리를 만들어줘, 머리를. 자, 공격속보, 공격속보. 제가 밥스틱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나 만드는데 45분 걸리고요. 이거 하나 팔아갖고 먹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이제 그냥 재밌어요, 요리하는 게.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 야, 이게 나을 것 같아. 하나, 네? 레시피 이거 살게. 안 돼, 안 돼요. 아, 팔아. 팔아, 떡볶이 줄게. 저 한 판 줄게. 어, 저 이거 팔래요. 아, 알았어. 아니, 이거 할 수가 없어. 됐어, 됐어. 언제 이거를 굽고. 언제 이거를. 그럼 볶아, 볶아. 맛있겠다 이거. 야 김치 참치 볶음밥 어때? 뭘 우리가 언제부터 뭐 밥스틱이 뭐 그래 됐어 됐어. 야 그리고 저기 후추 좀 뿌려야지 마자. 국물 어. 어 맛있겠다. 그지? 이거를 아까 그 틀에다가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죠. 컵밥처럼.
그러면은 오늘의 레시피는 이걸로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햄으로 토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때요? 괜찮은데?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야, 봐봐. 얘들아. 이 전쟁 터지, 이게. 덮어, 덮어. 얘들아, 덮어. 없었던 일 맞아. 자, 덮어. 덮어. 어서 덮어. 내 얘기가 끝났어. 자, 여기 좀. 자, 진시시켜봐야 돼. 자, 아,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김치, 참치, 마요, 스팸, 햄치즈 볶음밥. 그리고 쌍두포차에서 절찬이 참여용이는 저희 선생님들께 부상으로 떡볶이 한 판밥, 어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져가세요. 좋아요, 좋아요. 요리TV 또 진행자니까 엔딩 네가 해줘. 네, 오늘 땡지포차에 이렇게 문빈 하나가 놀러 와봤는데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름이 뭐였죠? 저게 이제 김치 참치 마요 소세지 볶음밥. 햄 스프바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땡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땡지. 저희는 여름에 이렇게 또 했으니 겨울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 또 특별한 날이죠? 어떤 날? 어린이날이니까. 자, 삼세 제, 제 고양 이 양 자, 오늘 갈 여행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하면 뭐? 고등하자! 고등하자! 발 밟아? 부산 앞바다에서 저희가 낚시를 할 거예요. 야, 거북이 잡아! 대마 잡아! 대마 잡아! 거북이 잡아! 거북이 잡아! 맛있는 대기실 그 음식 있다면 뭐 주로 뭐 시켜 드세요? 저는 소초 그 소고기 주방. 소초? 아니면 저기 앞에 있는 그 물고기집 있잖아요. 생선집. 거기도 뭐야? 갈치구이. 이면수인가? 야, 니네는 1인당 식당 그거 저기 제한이 없나 보다. 없죠.